정말로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로서 저는 많이 고개를 많이 숙였습니다. 저 형은 저렇게 하는데 난참 게으른 배우구나. 되게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막 하려고 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아, 진짜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고. 형은 항상 집중을 하고 계세요. 항상 이어폰, 헤드폰을 늘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하고 계세요. 그게 새벽 밤샘 촬영이건 언제건 항상 허리를 펴고 음악을 듣다가 이제 리허설 들어가면 바로 벗고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 배우인 거예요. 그래서 유재명 형이랑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되게 감탄을 했던 적도 있었고. 연기의 호흡이란 건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잘 맞았고요. 제가 아까 형은 저한테 막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더 영광이었고 형한테 한 수, 두 수, 백수 배운 것 같습니다.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 아니었나 싶어요.